안전한 매물이라고 안심시키고 이런 말들도 하셨어요. 천사 같은 임대인이다. 천사 같은 임대인이 무슨 보증금을 억대로 떼먹습니까? 1년 동안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까? 100억대의 전세 사기를 칩니까?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학 포기, 결혼 포기, 이직 포기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서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번엔 신촌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또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어제 관련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피해자가 94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지점이 지금 이 피해가 발생한 일대가 신촌, 뭐 구로, 병점, 그러니까 대학가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첫 발을 막 내딛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비율을 좀 살펴보자면요. 23일 발대한 이 대책이 출범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이 22.6%, 그리고 사회초년생 및 직장 장인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해 규모가 이제 개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1, 2억 원 내내지만 총액으로 보자면 100억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100억 규모에 육박하는 전세 사기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세 사기가 한 일가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피해 주택이 총 7채였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실이 있었던 거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4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어떤 집들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고 정말 눈덩이처럼 그 피해가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피해 세입자의 대부분이 90년대생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3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가장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쓴 가장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1, 2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이 여기에 묶여 있고 지금 이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지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대책 위후 출범도 하고 지금 기자회견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학교를 조금 그래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뭐 이 지역으로 왔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집을 구한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한 건가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처음으로 집을 구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믿을 만한 어른에게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게 되겠죠. 이들에게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그런 사탕발림스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피해자 중에 62명이 한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소 뭐 집 시세를 따져보자면은 건물 한 채 값이니까 몇십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해당 보증금은 너가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 이렇게 어린 청년들, 사회 초년생 등을 안심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안심어린 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좀 만연하게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자 무려 94세대가 피해를 당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한 동네가 지금 어느 동네이신가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근방인 서대문구 연희동에 5군데 있고요. 정점에 한 군데, 구로에 한 군데 이렇게 총 7군데입니다. 예. 자, 빌라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까? 모두 빌라이고 7채 중에 6채는 다가구, 한 채는 다세대 이렇게 해서 모두 빌라인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언제 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에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통보문을 받았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 한 채만 있었던 건 줄 알고 아니겠지 하고 견디고 있었다가 그 최근에 저희 포함해서 7채가 모두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서 이게 문제가 가볍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겪고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저한테 계약 당시 했던 말들이 현 상황이랑 전혀 알맞지가 않아서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부동산 거래를 하신 게 처음이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는 처음이고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인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집을 알아보실 때 공인중개사와 뭐 같이 다니시기도 하셨을 텐데 집 알아보실 네. 때는 좀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 집 계약할 때 당시에는 사실 전세 사기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을 때였었고요. 예, 예. 처음 알아볼 때 당시 그 전세 계약서상으로도 건축물 대장에 이게 적법이었고 나라에서 자격증을 또 부여해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말만 100% 믿고 사실 들어갔었죠. 네,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어떤 식으로 안심을 시켰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근저당이 조금 있는데 이게 제가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3개월 내로 상환이 될 예정이라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연희동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24억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선순위라고 그 혹시나 잘못돼도 이 건물 시세 자체가 50에서 60억이니까 문제없이 보증금 반환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둘 다 사실이 아니었었고 집주인이랑도 친분이 7년 정도 됐다 하면서 잘 아는 사이고 좀 걱정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었습니다. 네, 자 문제 없다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뭐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 개인으로는 1억 3천 정도고요. 예. 종합하면은 저희 전체가 약 103억입니다. 전체는 103억. 그 중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금액도 있나요? 네, 대부분이 1억 대출 진행하신 분이 한 50% 정도 되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대출 받는 방법 이런 대출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와 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저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처음에 월세를 알아보러 갔었는데 예? 월세는 안 보여주시고 전셋집 소개해 주시면서 이 중기청이랑 카카오뱅크로 하면은 대출도 빠르게 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요즘에 청년 전세 대출로 청년들한테 유리하고 싸게 대출이 되니까 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면서 이제 옆에서 직접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계약을 도왔고요. 그 외에도 중기청으로 대출을 진행을 하라고 진행을 해가지고 해서 하신 분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전세 말고 그럼 다른 집 보여주세요 했더니 카뱅으로 그럼 하면 된다. 그래서 카뱅으로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중기청이 승인을 내주면 안전한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중기청 승인 나면 은행에서 집을 확인하러 오니까 최종 승인 됐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고 있었던 세입자도 계셨어요. 네. 자, 뭐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들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출화 해나가고 있나요? 아, 대출 이자 말씀이시죠? 예.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1.8%였어가지고 대출 이자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예. 그게 좀 2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자가 4%로 늘었더라고요. 솔직히 좀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죠. 어떤 분들은 투자 뛰면서 그거를 해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자, 지금 뭐 피해자들 중에서는 왜냐면 지금 다 사회 초년생 아니면 대학생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도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네. 지금 어떠십니까?
아, 많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사실 이게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 걱정만 늘려드리니까 얘기도 못해가지고 좀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예. 네, 자, 피해자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일 텐데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좀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화나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법안 정책이 제일 화가 나죠. 예.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도 이게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고소를 하셨는데 집주인이 6개월만 구속되고 나와서 보증금은 전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이 완전 일단락됐다고 접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게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면서 나 몰라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학생들이 전세집을 알아볼 때 저는 연세대학교인데 이 연세대학교 근처 신촌에는 특히 부동산들이 보증보험을 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보증보험 해줘가지고 들을 이유가 없어서 그거를 허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법의 허점들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만든 게 너무 붕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해서 이제 함께 변호사님도 들으셨는데 지금 뭐 현행법으로 이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함께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요. 다수의 피해 주택이 이제 지금 다가구 주택이거나 예.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좀 꼽히고 있거든요. 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이제 가가호호 별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 그 호실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통째로 한 명의 소유자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묻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방이기 때문에 이 집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어지지만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그 통째로 팔아야 되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예. 경매에 들어가도 새로운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이 돈을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봤을 때 내 순위가 이 집에 들어간 순서대로 받아오다 보니까 보증금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어떤 전세 사기에 있어서 이런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또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 사기의 어떤 피해 보장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왜 이 집에 머물었어야만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지금 대학가 인근이잖아요. 예. 기숙사 들어가기 어렵고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높은 월세 같은 것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큰 빚을 내서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일부 악성 임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예. 지금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임차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 임대인, 예. 가해자가 지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돌려줬겠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제 상황의 변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곤 하나 어쨌든 이들은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근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물론 문제점은요. 이런 식으로 신청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채권 추심 중지 명령 같은 게 내려질 수 있어요. 예. 이 채권 추심 중지 명령이라는 건 일단 회생 절차 같은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신청이 있으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채무자, 다른 채권자들이 이 재산에다가 뭔가 신청을 하거나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의 재산을 다른 이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예. 일단 빚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공평함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 얼려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신청이 있으면 일단 아무도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청구하지 마 이렇게 임시
심리적으로 얼려두는 것인데 이 전세 보증금 같은 부분이요. 지금 촉각을 다툽니다. 앞서 피해자 대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내가 살 집을 구하려면 이 막대한 큰 보증금이 필요한데 차일피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피해자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생 절차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는 맞지만 지금 가해자들이 단지 이런 시간 끌기를 위해서 회생 절차 같은 것을 이제 신청하고 개시되기까지 추심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나눌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허술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